근데 제가 이제 실익이 없는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얘기한 게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3.1절 기념사에서도 예. 역대 보수 정부의 3.1절 기념사에서 보인 역사인식과도 너무나 다른 이제 그런 역사인식을 보였어요. 게다가 대한독립 만세를 그 3.1절 기념행사 마지막에 외치는데 이번에 외치지 않았답니다. 다시 되찾은 자유 만세, 족보도 없는 무슨 그런 만세를 외쳤대요. 그런데다가 작년이죠. 뉴욕에서 날리면 바이든 그 구설이 생기기 직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약식 비슷하게 열렸는데, 호텔에 찾아가서 예, 호텔에 찾아가서 일본 총리의 숙소에 찾아가서 그것도 정상회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준비도 전혀 안돼 있는 그런 데 가서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을 연출했단 말이죠. 저는 한미일 협력 우리 안보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한반도 유사시에 과연 일본의 안보 이익과 우리의 안보 이익이 일치할까요? 저는 그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국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예. 저는 추종한 이런 결과라고 보고요. 지금 그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일본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두분 말씀을 종합하면 상당히 저자세로 통큰 양보를 한 실익이 없는 결단이다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